뿌리를 찾아서 길게 돌고 돌아 드디어 뿌리 실물을 리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고 계신 이 녀석은 2002년식 1세대 V스트롬 모델입니다. 현행 브리스트롬이라고 불리게 된 이 녀석의 시초 모델이죠. 아니 디자인적인 헤리티지적으로는 원형의 모델은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볼 수 없는 희귀 차종이죠. DR800빅이라는 모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해당 모델은 당시 한스무트라고 BMW 모터라드에서 근무를 했었던 디자이너입니다. 해당 디자이너가 그 유명한 카타나와 브리스트롬의 그 브리를 디자인한 디자이너입니다. 그동안 스즈키에서는 듀얼바이크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녀석의 포지션은 DR650, 후에 나오게 된 DR650과 DR 시리즈들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오프로드와 온로드를 겸하는 사실 DR650 같은 경우에는 단기통 650cc급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대륙간 투어러로서의 성향이 많이 깊었습니다. 그 녀석들이 사라지고 현재 V스트롬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녀석들만큼의 사용 잠재력, 사용 용도에 적합한 그런 녀석은 아닙니다. 2기통 엔진을 채용함으로써 부피, 무게, 많은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험준한 길을 쉽게 달릴 수 있는, 부담없이 달릴 수 있는 녀석은 아니다 라는 걸 타보고 느꼈습니다. 요 녀석이 장착되는 엔진은 2기통 1000cc급의 TL에서 나온 그 엔진입니다. 2기통 1000cc급의 TL에서 시작된 그 엔진은 SV1000과 지금 현행 살아있는 거는 V스트롬까지 이어지는 고개다고 V스트롬 800이 새로 나오면서 V형 엔진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 기계적으로는 신뢰도가 높은 엔진입니다. 그건 의심거지가 없는데 연료 제어 관련해서 이슈가 좀 많이 있었던 그런 녀석입니다. 요 녀석 같은 경우에도 1인 차주분이 신차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꾸준히 타오시다가 제 손에 넘어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뭐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녀석을 수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차주분이 저에게 넘기시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차량을 가져다 드릴 겸 투어를 갈 겸 테스트 해볼 겸 많이 타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듀얼류 바이크는 제가 사실 많이 접해보지는 못해서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몰랐었습니다. 다만 장거리를 당일치기로 이렇게 다녀보고 고속주행도 해보고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고속 항속주행에서는 참 많이 편한 녀석이다. 근데 듀얼바이크, 멀티바이크, 본격적인 오프로드를 탈 수 있는 바이크로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의 서스펜션 성능도 부족하고 그리고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라이더의 친한 성향이 전혀 없습니다. 뭐 일반 로드바이크였다면 제가 정말 반기고 했을 성향이지만 이 녀석의 넉넉한 토크와 출력은 비포장 도로에서는 되려 족쇄가 되었습니다. 다루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무거운 중량과 그렇다고 1단 기어에서의 저 RPM 1단 기어에서 토크가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기어비도 그렇고 뭐 사실 듀얼바이크 가지고 오프로드 주행한다 하는 게 웃기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인도를 주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개인적으로는 임도에는 적합한 상황, 지금 현 세팅은 적합한 세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되려 공도주행, 포장된 도로주행에 적합한 녀석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이후에 V스트롬 1050, 그리고 이제 DR800DE 모델을 타보게 된다면은 그 생각이 좀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같은 급은 아닙니다. 트랜스 알프 750 모델 쪽이 되려 더 저에게는 다루기도 쉬웠고 편하고 그리고 오프로드 주행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혹자는 말하더라고요.
공도에서의 편안함이 있는 바이크라면은 오프로드에서는 꽝이라고, 오프로드 주행 성능은 불편하다라는. 처음에 이해는 잘 못했지만 막상 오늘 비포장 도로를 주행해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이 녀석은 오프 타는 차는 아니구나. 자, 그럼 이 녀석 맛을 보러 한번 가보실까요? 포장 도로에서는 이미 운행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뭐 넘어가도록 하고, 비포장 도로에서의 느낌이 어떨까 해서 기대를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반 도로와 오프로드 둘 다 편의성, 기동성 양립할 수는 없다 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포장 도로에서는 나름 편하고 안락하게 주행이 가능했었고, 포커스가 포장 도로에 맞춰진 바이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프로드에 들어와서는 기어비도 그렇고 중량도 많이 무겁습니다만 기어비적으로도 엔진 출력과 좀 뭔가 맞지 않는, 억지로 구색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물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뒤쪽으로 이제 1세대 말고 이후 이제 모델 체인지가 되면서 현행 브리스트롬 1050까지 이어지는 요 모델까지는 많은 개선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1세대 브이스트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스포츠 성향이 많이 있고 랠리 성향이 깊은 2기통 1000cc 스포츠 바이크의 엔진을 가져와서 약간의 세팅만 바꾸었다. 기어비도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특성이 거의 똑같습니다. 저 RPM에서의 힘이 깜짝 놀랄 만큼 없습니다. 맹탕이에요. 근데 초저 RPM에서 약간 중저속 라인까지 올라가면은 갑자기 으악 하면서 토크가 나옵니다. 컨트롤하기 힘들 정도로. 오프로드는 초저 RPM 때부터 해서 중속, 고속 골고루 토크가 많이 나와 토크 위주가 되어야 하는데, 컨트롤하기 쉬운 성향에 출력 때, 토크 때는 아니다. 완전히 정지를 해서 출발하려고 하면은 휠스핀이 일어날 정도로, 반클러치보다는 네, 유압식 클러치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유압식 클러치가 클러치 타이밍, 클러치 미세 조정 컨트롤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데, 해당 차종 같은 경우에 클러치가 약간 좀 멍텅구리 같아요. 거의 온오프 스위치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다 보니 그럴까, 일단은 1단 기어보다 더 한 반단 정도 낮은 정도 때에서 1단이 아닌 0.5단 기어가 있으면은 오프로드에서 좀 편하지 않았을까. 전반적인 최종 감속 세팅을 한 반단 정도 아래 되게끔 토크 위주 세팅을 해놓으면 조금 타기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일반 포장도로에서 항속주행이 조금 불편하고 시끄럽고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는 잡긴 어려울 것 같고, 결론은 과거에 있었던 DR800, DR650, DR650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지금 현재는 안 들어옵니다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신차로 판매 중인 모델입니다. DR650과 이 친구는 차이가 크다. 차라리 DR650 타보지는 못했지만 브이스트롬, 무겁고 뚱뚱한 브이스트롬보다는 DR650 모델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제가 질리도록 TL1000, TL1000, 브이스트롬, DR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해당 영상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줄 테니 그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생각했던 만큼 오프로드에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서 좀 아쉽지만 신형차들은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타보고 운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